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2022년도 안에 반드시 증여해야만 하는 일곱 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증여를 한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상속세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증여받은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좀 들어가겠죠. 비록 증여세는 들어가더라도 증여하는 편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하려면요. 시기를 잘 골라야 되는데 바로 올해 안에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그것은요. 증여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결국 미래로 갈수록 세율이 라든가 아니면 공시지가, 공시가격 등의 인상을 고려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10년 단위 증여 효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래 증여하는 것이 내년이나 후년에 증여하는 것보다 빨리 10년이 돌아오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증여한 다음에 빨리 10년이 지나서 증여 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로 증여가 가능하고요. 물론 증여 재산 공제도 가능하겠죠. 따라서 20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는요, 10억씩 두 번에 걸쳐서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늦게 증여한다. 이랬을 때는요,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급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요, 가치는 매년 증가하게 되겠죠.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부동산 개발 호재 등이 발생했을 때는 엄청나게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빨리 증여하라고 하는 이유 네 번째는요, 증여하기 전에 혹시라도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조기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요. 조기 사망 시에 사전 증여 효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겠죠. 즉 증여하지 못하고 상속이 개시된다면 요 상속세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안에 증여하라고 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요. 혹시라도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그 채무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양도세를 1년 동안 중과 유예하기로 했거든요. 이러한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채무분에 대한 부담부증이어로 인수했을 때는 양도세 기본세율 최고 49.5%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어떻습니까? 양도세 중과일 경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 내지 기본세율 플러스 30%인데 이것을 피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다섯 가지 이유 말고도, 2023년도에는요 증여시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자, 제 정보가 절세에 도움이 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해 증여해야만 하는 이유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는요 취득세를 실거래가 적용해서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랬을 때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요. 증여 시 취득세 증가로 설상 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현행 대비해서 2배 이상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가 표준액 대비 시가액 증가액이 10억 원이다. 이랬을 때요. 주택을 증여했을 때 13.4%를 계산한다면요. 취득세는 1억 3,40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도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1억 3,400만 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안에 증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안에 증여해야만 하는 마지막 일곱 번째 사유는요, 2023년도부터 증여 후 2월 가세 적용기간이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요, 나중에 양도세 절세효과는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상속으로 1억 원에 취득했다가 11억 원에 증여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양도했을 때 20억 원이다. 이랬을 때는 양도세 부담이 가정될 수도 있겠죠. 자 증여 후 양도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하지 않았을 때가 되겠습니다. 20년 전에 상속으로 받은 비사업용 토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취득가액은 1억 원이고요. 현재 시가는 11억 원입니다. 양도차액이 10억 원이다 보니까 결정세액은 3억 6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증여하지 않는다. 자산 가치는 매년 6% 상승한다. 그럼 5년 뒤에는요. 약 15억 원 정도 양도 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세액은 5억 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5년 경과 후에 그 양도 가액은 2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양도세는요. 무려 8억 1,906만 원이나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을 증여를 한다. 그랬을 때 증여한 이후에 5년 뒤에 양도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가액은 14억 7,205만 원이 되겠죠. 근데 그 취득가액은 증여로 배우자한테 증여한다면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액은 3억 7천 정도 나오고요. 양도세는 결과적으로 1억 5천 4백 85만 원 나옵니다. 물론 기납부 증여세 9천만 원이 있죠.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절세 금액은 2억 6천 4백 1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증여한다 그랬을 때는 10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양도가액은 20억 원 정도 되죠. 19억 699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그대로 11억 원이 되겠고요. 양도차액은 8억 6993만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정세액은 3억 5771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납부 증여세까지 감안한다면요. 9천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증여하지 않았을 때부터는 그래도 뭐 3억 7135만 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는데 내년에 증여하는 경우에 5년, 안, 5년 이후에 팔수 있는 것을 다시 또 5년을 더 경과해서 10년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그것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에 계신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 취득하는 경우가 굉장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시라도 빨리 증여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렇다면요. 2022년도 안에 빨리 증여해야겠습니다. 부동산부터 증여하는 것이 좋겠죠. 주택이나 빌딩이나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많이 증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면세점 증여보다는요. 마중물 증여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증여세율 20%나 30%를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증자를 자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까지 최대한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 방법은요. 감정평가를 하던가 아니면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보다는 일반 증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상속세를 절세하고 그 자녀의 증여세 납부재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합 솔루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길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걷다 보면 뒤로 길이 생깁니다. 이렇게 증여를 한다면요, 증여 효과는 기본적으로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절세할 수 있고요, 증여세를 대폭적으로 절세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상속세마저 대폭적으로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 실행은요, 컨설팅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100여 명의 전문 학사들을지휘하는지휘자의 역할로 적재적소의 최적의 솔루션으로. 절세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가 가기 전에 증여를 해야겠는데 언제 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요. 늦을수록 점점 더 커지는 것이 바로 재산적 손실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해 안에 2022년도 안에 반드시 증여해야만 하는 일곱 가지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